첫 번째, 솔직히 전에 만났던 애인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언니.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치?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어. 사귀어도 안 된다, 그거야.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저는 반대인 게 저보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내가 그보다 못했다고 이래 될까 봐. 어, 너보다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야, 네가 그거는 쉽게 아, 만났잖아. 네가 그렇게 심오했다고? 야, 아니 진짜 야, 저는 사랑했어요. 여기서 내가 심오하게 사랑했어요. 왜 사랑해? 예전에 제가 진짜 그 진짜 사랑했던 여자 키가 178이었어. 아, 네, 진짜? 키가 178이었어. 네, 진짜? 만날 때 몰랐어, 서로가. 언제야, 그게? 뭐 어떻게 몰라. 얼굴을 못 봤겠네, 그럼 네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제가 내가 작은지도 그냥 큰지도 몰라. 왜? 헤어졌어. 사랑하는데 작은지도 몰라, 큰지도 몰라. 큰지도 몰라.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아, 근데 동영상.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혹시나 헤어졌는데 만났을 때가 되게 멋있게 있을 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지하철에서 딱 그 화장실 나오는 내가 가는 거야. 그 화장실 나오는 내가 가는 거야. 아, 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 그때 얘기하고 어, 반갑다 잘 지내네 뭐 어, 여전히 이쁘다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정말로 나를 못 보고 지나갔어. 못 봤어? 나를 못 보고 지나갔어. 못 봤어? 아, 그러니까. 아, 키가 크니까. 근데 난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나 주수로 잘 지냈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술을 치다 못 봤어. 자, 소인배 특징 두 번째 갑니다. 전 여친이 애인 생겼다고 하면 SNS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훔쳐본 적 있다. 근데 알게 된다. 아, 저는 들어간 적 있어요. 아~ 근데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손이 떨려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 이게 너무 맞아. 야, 그 눌렀다 다시 누르면 지워지잖아. 아, 지워져요? 몰라. 근데 볼 수도 있잖아. 아, 눌렀다 지워진 게 티가 나. 흔적이 남아. 남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와. 와, 보지 마. 좋아요 누르면 남지. 좋아요를 눌렀다가 방. 핸드폰 다시 나니. 형 근데 큰일 났어 지금. 자, 이제 또 하나 들어갑니다. 형, 그래봐. 잘 나가는 연예인과 그렇지 않은 연예인을 대하는 태도가 명확하게 다르다. 네가 이 게임을 왜 해? 저는... 그건 대인배잖아. 저는... 그건 대인배잖아요. 야, 그러니까 니네가 잘 나가라고. 야, 그러니까 니네가 잘 나가라고. 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니네가 잘 나가라고, 제발 좀. 내가 니네 대우 다 이렇게 해줄게. 어?